guys. Hi guys. We are Surge Bro. Surge Bro 오늘 장미 축제 왔습니다. 네. 꽃 옷도 입고 왔어요. 어, 일부러 네. 입고 온 거야? 축제에 맞춰. 아, 진짜? 진짜 센스. 이게 센스냐 아니면 뭐 하나 건지려고 하는 거냐? 꽃 팬티도 입고 왔는데. 아, 진짜? 보여주세요. 혹시 가장 좋아하는 꽃이 뭐예요? 양귀비? 이 축제가 원래 2013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5,000명밖에 안 왔었대요. 근데 지금 2017년 기준으로 200만 명 왔다니까 거의 한 350배? 380배 늘어난 거죠. 오, 마네킹. 여기 보니까 이쁘게 사진 찍을 수 있는 스팟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스타용. 어머니들이 인스타 하시나? 메이크업도 해주네. 우리 하고 갈까? 7시부터 한다고 합니다. 어? 정말 핸드폰 번호 쓰는 게 있는데 혹시 문자도 오나요? 네? 메이크업을 받고 상쾌하게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얘졌네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잘생겨진 느낌? 기분 탓 아닐까요? 즐길 게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많은 장미들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꽃이? 아, 꽃이 대박 났겠지. 어, 버스킹이다. 뮤지션들을 만났습니다. 아, 역시 중랑구 버스킹 하면 또 다릅니다. 홍대랑 약간 느낌 있죠? 80년대에 온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왜 꽃을 좋아할까요? 꽃이요? 그 나이도 그 뭘 만큼 먹은 양반이. 뭐 알면서 이거 아니, 꽃을 좋아하냐고 해서 꽃이냐고 물어봤죠. 제 생각에는 향기롭잖아요, 꽃은. 저처럼. 아, 너 왜 이러냐 오늘? 그만해. 와, 이거 할까 우리? 월계관인가요? 자, 사실 여자가 해야 되는데 야, 안 들어간다. 우리 대듬나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야, 너도 그렇게 쏙 들어갈 것 같진 않아. 잘 어울린다. 너가 해라. 오늘 그러면 여기 꽃, 여기 꽃, 여기 꽃, 산꽃 지랄하고 자빠졌네. Please don't talk about me when I'm gone. Oh honey, though our friendship ceases from now on. If you can't say anything real much. 아, 여기는 푸드트럭이 많이 들어와 있네. 네, 꼭 한강 감독깨비 야시장 갈 수도 있네요. 와. 아, 여기 VR 체험장도 있고 계속 걸어도 끝도 없이 뭔가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아예 장미 마을을 만든다는 말도 있어요. 정말로 중랑구에서 아예 장미 특성화 구역으로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딱 축제 때만이 아니고 장미하면 중랑구라고 이게 딱 생각날 정도로 아예 특성화를, 서울에서 특성화된 구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화려해지고 있어요. 이 LED 조명이 같이 이제 장밋빛이랑 어울려서 약간 몽환적인 느낌도 나고, 약간 라라랜드 그 춤추는 장면 있잖아요. 자바리비라라. 자바리. 아, 그래도 밤이 되니까 더 이쁜 것 같아. 아니, 다른, 아까 왔던 데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데 같은데? 사람은 더 많아졌어. 확실히 이쁘네, 확실히 더. 이 낮이랑 완전 다르네. 와, 거의 이거는 장미 축제보다 조명 축제 아닌가? 어? 한복대요. 어, 크리스 한복 입나요? 아, 그럼 입어볼까?
이도령 같네요. 근데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 원래 안 들어가는 거죠? 아까부터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다. 춘향이는 어디 갔어? 여봐라. 네, 제가 오늘 이거 어떻게 된 거니 갑자기? 잘 어울려. 진짜? 어. 여봐라. 춘향이는 어디 갔느냐? 춘향이 바람 났습니다. 바람 났다니. 새끼를 봐라. 어떤 새끼랑 바람 났느냐? Honey, our friendship ceases from now on.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그 노원군 쪽에서. 아, 노원구면 네. 가깝구나. 네. 처음 오신 거예요? 장미축제? 네, 여기 처음 왔어요. 아,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 아, 지금 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까 와가지고 저기 어디지? 중화역에서 걸어왔어요. 아, 중화역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네. 아, 어떠세요? 와보니까? 재밌어요. 뭐가 제일 재밌어요? 일단 빛도 중랑처럼 거의 그냥 운동하는 그쪽에만 거의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도 접하고 이제 또 이런 거 약간 부스? 이런 아 것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여자분들. 네 맞아요. 저도 이거에서 이도령 느낌으로. 불편한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어요? 불편한 건 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진 찍을 때 나 혼자 찍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같이 찍히는? 아 좁아서 이제 통행도 좀 힘들었어요. 그 본인이 이쁜지 장미가 이쁜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장미랑 잘 어울린다는. 감사합니다. 원래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네. 가방을 딴 걸 갖고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왔어요? 여기 살아요. 아 여기 살아요? 처음 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작년에 왔어요. 작년에도 왔어요. 아 작년에도 왔구나. 작년이랑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키가 좀 컸어요. 키가 좀 컸어요. 이 뭔 개소리야! 아니 측세가 여기가 어떻게 똑같은 것 같아요. 아 똑같아요? 네. 남자 셋이 온 거예요? 아니 애들 더 와요. 남자? 네. 아 무의미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뭐 하시려고? 저희 그냥 구경하려고. 헌팅? 아 헌팅 아니에요. 어떤 것 같아요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연인이랑 와야지 좋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 있어요? 네 작년에 왔었어요. 여자친구랑? 네. 근데 오늘 되게 실망했구나. 친구들이랑 왔어. 아니야. 지금은 없고? 지금 있어요. 어, 왜 안 데리고 왔어요? 가기 싫다 해가지고. 그럼 본인 여자친구가 예쁜지 장미가 예쁜지. 말 잘해야 돼요. 지혜야 사랑해. 아 센스쟁이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지혜 그러면 하나주스 급하면 소주브로 화이팅. 오! 소주브로 화이팅! 센스쟁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옷을 반납하고 네. 뭘 먹으러 가야죠. 네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이제 힘이 없네요. 지금 크리스는 먹을 거랑 소주 사러 왔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어묵과 핫도그와 파전. 제일 중요한 소주. 소주. 매출이 3일 동안 하면은 거의 1년 매출이 나온대. 어마어마한데요? 내년에 신청할까? 해야지. 뭐 좀 할까? 볼거리가 많고 먹을거리도 많은. 어쨌든 중남은 장미축제 내년에 또 올 수 있으면은 네. 그때는 이제 촬영 말고 당신 즐기러 오고 장사하러 와야죠. 아 맞다. 3일 동안 장사해야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뭐 여자친구나 뭐 가족들이나 사람이 정말 많은 거 말고는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제가 언제 뭐 화장을 해보겠어요. 그리고 이런 거 언제 해보겠어요. 배터리가 오래 가는데 머리에서 뭐가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나름대로 오늘 꽃이 돼서 좋네요. 소주잔이 아니라 좀 아쉽네.